안녕하세요. 윤유라입니다. 그때 그날 씨입니다. 비 내리는 화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여러 행사가 참 많은 한 주죠. 당장 내일 지방선거 있고요. 금요일에는 현충일이죠. 징검다리 연휴를 맞이하면서 휴가 내고 어디 멀리 좋은 데로 놀러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은 뭐 저처럼 휴일에도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그래도 내일만큼은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때 그날 씨 1998년의 소식 함께 살펴볼 텐데요. 98년도에도 6.4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신문에는 관련 소식들로 가득했습니다. 자, 먼저 사진 두 장 준비했거든요. 네. 자, 왼쪽 사진 먼저 볼까요? 도로에는요, 차들이 빽빽이 좀 들어서 있고, 우위를 입은 선거운동원들이 인사를 깍듯하게 하고 있죠. 사진의 제목을 보니까, 비가 문제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98년도에도 선거일을 앞두고 비가 내렸던 모양이죠. 자, 오른쪽 사진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보이고요. 뒤로 보니까 우산을 쓰고 줄줄이 사람들이 다 함께 이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제목 보니까 빗속을 뚫고 제목이 예사롭지 않죠.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날씨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다들 이렇게 선거운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98년 지방선거일 전날에는 계속 비가 내렸었는데요. 선거일에는 날씨가 어땠을까요? 한번 볼게요. 네, 제목이요. 투표하기 좋은 날이라고 나와 있어요. 날씨가 화창했나 싶죠? 자, 그런데 밑에 소제목을 보니까 내일 흐리고 일부 소나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통 흐리고 소나기가 내리는 날을 우리가 좋은 날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선거일이라는 특성상 예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기사를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네, 꾸물꾸물한 날씨는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선거 전문가들은 이런 날씨가 선거의 최종 변수인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데 적지 않은 힘이 될 것이라도 밝히고 있다. 맑고 화창한 날에는 유권자들이 나들이, 맞아요. 맑고 화창하면 나들이 떠나죠. 그래서 비가 오는 날씨에는 집 밖으로 아예 나오지 않을 것이란 분석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6월은 한창 또 나들이 하기 좋은 때잖아요. 그래서 선거일에 날씨가 좋으면 나들이를 가는 집이 많고 비가 내리면 아예 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죠. 실제로 과거 통계를 제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네, 지금 91년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해에는요, 6월 2일 날 지방선거가 치러졌고요. 날씨를 보니까 비가 내렸습니다. 투표율이요, 58.9%였네요. 자, 그리고 4년 뒤에 95년도, 이때는 6월 27일 날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때 날씨 보니까 뭐 구름만 간간이 지나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졌네요. 그리고 뭐 그렇게 덥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투표를 보니까 68.4%, 보니까 10% 정도의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95년도에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졌다면 아마 투표율이 더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죠. 이렇게 투표율이 날씨에만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때 결과는 이랬습니다. 올해는 어떨까요? 중부지방은 비가 빨리 그치고 남부지방은 다소 길게 비가 좀 이어질 것 같은데요. 날씨와 투표율과의 상관관계만 본다면 중부지방은 비가 내리다 그치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질 수 있겠고 남부지방은 좀 저조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올해는 날씨와 상관없이 투표율이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때 그날씨였습니다.